자, 갑니다. 2019년 바로 어제 본 거. 자, 됐습니다. 보세요. 태준아, 저기 저 강의실 문 좀 닫아라. 오케이. 자, 보세요. 지금 어제 시험 봐서 그런지 내 유튜브에 저기 잠깐 저기 어떤 영상들 좀 올라온 거 좀 검색해 보니까 모의고사 해설 강의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누가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뭐 18분부터 뭐 20몇 분까지 촬영한 게 있는데 설명 보니까 좀 너무 죄송합니다. 아, 진짜. 보세요. 자, 31번이야. 갑니다. 아, 이거 푼 거니까 그냥 바로 해서 들어가도 될까? 네. 시간 주지 말고? 네. 그치? 자, 우리 빈칸 추론이야? 당연히 빈칸 추론은 당연히 지금 보세요. 딱 첫 문장에 빈칸 뚫었어. 이건 뭐 생각해야 돼? 이거 뭐지, 이거? 여기? 이거일 가능성이 높지. 높은 게 아니라 거의 100%입니다, 사실은. 그치? 또 잘해, 또 봐라, 이놈아. 자, 갑니다. 여기 읽어보면, 자, 원스는 우리가 한 번, 그러면 일단, 뭐뭐 하면, 한 번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한 번 우리가 가지면, something,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 비교급 앞에 파하니까 얘 무슨 뜻이에요? 훨씬의 뜻이지. 영어는 자리야. 비교급 앞에 파 쓰면 훨씬의 뜻.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그지? still, even, 얼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영어는 자리예요, 자리. 이렇게 자리.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있어? 이거 보세요. be likely to지.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있어? 그것을 빈칸할 가능성이 있어. 그지? 여기다 딱 뚫었네. 그지? 그러면 이 글은 대표적으로 우서가 뭐 생각해야 돼?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은 여기서 자, 토픽 뭡니까? 토픽. 아, 토픽은 꼭 한 단어만 아니어도 돼. 핵심어 또는 핵심 구도 돼요. 그렇지. 우리가 뭘 가지면 우리는 뭐 한다고? 빈칸한다고. 그러면 생각해야 되죠. 여기 두 번째부터 다 뭐죠? 지배진술에 의해서 다 저 빈칸을 설명하는 거지. 게임 끝났네. 그지? 갑니다. 자, 이나 스타리. 아이나 다를까? 시작. 연구 시작 또는 예시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지? 연구 시작. 그지? 그러면 뭘 찾아야 되죠? 우린? 어디에 집중해야 되지? 연구 시작했으면 우리 어디 찾아야 됩니까? 뭐라고? 땡치를 찾아야 돼? 띠리리리리 연구 없다. 어디에 빈칸에 답이 있지? 아, 글은 집중해서 읽기라고 그랬어. 그죠? 그지? 갑니다. 아, 일단 정확히 안 읽고요. 내가 또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볼게. 그죠? 갑니다. 연구에서, 몰라, 시장. 어디 대학에서 연구했나봐. 학생들, 관계사 배웠어. 그지? 원장님한테. 그지? 이거는 개세 뜻입니다. 가. 그지? 마스크 티켓을 얻은 학생. 아직 안 끝났죠? 얘 잘 몰라. 몰라, 이거. 그지? 몰라. 그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서 그냥 끝냈어. 그냥 잘 모르겠어. 그지? 에이씨 모르겠어. 얘 이거밖에 없어. 이거 그지? 읽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농구 티켓을 얻은 학생이 갑니다. head to 여기 가로니까 얘기했어. 여기 뭐 생각됐죠? 시작. 명 동 명 동 뭐라는 걸 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은은 세일 팔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 그들의 티켓을 뭐 아래로? less than니까 뭐 이하로? 얘 모르니까 얘 중학생이니까 얘 표현 몰라. 그지? 뭐 아래로? 2,400달러 아래로는 안 팔 거래. 아, 티켓 얻은 애가 2,400달러는 안 팔 거래. 얻은 애는. 하지만 학생, 또 똑같은 거죠. 기다렸던 학생. 근데 가지지 못했던 학생은 얘기했어. 여기 또 뭐 생각했지? 명동! 명동. 이 사이에 대세야 되지 또.
얘는 중학 원자대 배우네라서 요거는 알아. 명동 명동하고 요거 생략된 거 요 정도는 배웠어. 아 얘기했어. 뭐라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어디 only faith 집 오로지 집으로 할 거라고 얘기했어. 이것도 단어 몰라 중학생이니까 170달러만 티켓 이것도 단어 몰라 얘도. 어 티켓 110달러 110달러 지불할 거래. 아하. 그러니까 티켓 얻은 애는 비싸게 팔 그지? 그러니까 2000 이거 아래로는 안 팔고 티켓 없는 애는 지불할 의향은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거지? 이거 봐 이거만 저기 할 거래. 지금 연구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근데 얘는 지금 연구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이 중학생은. 자, 한번 학생이 소유하면 티켓 소유하면 그들은 그 학생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모르니까 현대 영어는 이거 다 쓴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옛날 영어가 됐어. 지금 뭐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그래? 여자들이. 왜 힐을 앞에서 써? 왜 여자가 뒤야? 요즘 어떻게 써요? 이게 현대 영어 이거. 요즘 이렇게 씁니다. 여자들이? 오케이. 이것도 혼나, 이것도. 왜 항상 남자가 앞이야? 왜 맨날 뒤야, 우리? 자, 어쨌든, 그 또는 그녀 해도 되고요. 그들은 해도 돼. 봤어. 여보, 갑니다! 지금 상황은 아까 연구가 뭐였냐면, 비싸게, 그지? 저기, 뭐 이랑 안 팔라고 그러고, 티켓 못 받은 애들, 기다리지만 못 받은 애들은, 살 거 사긴 사겠는데 한 170달러밖에 안 되고. 그래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된다면, 이거 누구랑 같은 말인데? 무언가를 소유하게 된다면 같은 말이 아니야? 지금 이 중학생은 여기가 결과라는 거랍니다. 빈칸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걸 걔는 알아. 그래서 걔는 이렇게 있습니다. 본다. 그 티켓들을 뭐만큼으로 봐요? 얘는 이렇게 오형처럼 읽어야 되고 나중에 좀 우리 연습할 거야. 신텍스에서 오형처럼 읽어야 돼. 오형처럼. 안 되면 그냥 만큼 처리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 티켓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X를 Y로 이렇게 읽어도 되고 티켓들을 본다, 여긴다 뭐만큼으로 가치 있는 걸로 훨씬 이거 중학생 알잖아. 비교과 앞에 워치 알잖아. 훨씬 더 가치 있는 걸로 한대. 훨씬 더 가치 있는 걸로 한대. 그래서 걘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받으면 학생은 그 가진 놈은 그걸 훨씬 더 가치 있는 걸로 한다고. 얘랑 같은 말을 걘 답을 봅니다. 중학생은. 그래서 걔는 이걸 찾습니다. 같은 말이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보다의 다른 말.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푸셨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 그지? 번역 잘하는 걸로 절대로, 그지? 수능 점수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어. 한 15년 줄게. 15년 되면 니네 번역 잘할 수 있어. 15년 정도 공부해봐. 그럼 수능 영어 나오는 거 잘 번역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어. 15년 정도. 15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일단은, 요렇게 가고, 내신 들어간다면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지? 왜냐면, 지금 또, 내신 안 들어가면 또 약간 또, 그지? 긴장감 떨어지지, 이놈들, 그지? 절박하면 또 떨어져. 그럼 다음 문제, 30. 단어 다 알죠? exchange, 교환. 그지? 그리고 disregard는 무시하는. 그지? 얘는요, 무시하다. 얘는 conceal, 숨기다, 감추다. 공유하다, 나누다. 갑니다, 32번. 와우, 얘는요, 참 골 때리게 돼 있어. 얘는요, 원장님 읽어보니까 큰 메인 아이디어가 없어. 그냥, 이것도 저거죠? 뭐죠? 모든 글은 처음부터 아래로 같은 내용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지? 그 상황에 대한 아래에 그냥 아래에 갖다 같은 내용을 이제 일치시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31번은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고요. 얘는 메인 아이디어 없이 그냥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 거가 되어 있어. 그렇지만 얘도 답의 단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우리 답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빈칸 위치 한번 보세요. 빈칸 위치 뒤에 있어.
그지?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이러한 케이스, 이러한 사건, 이러한 경우는 illustrator가 뭐죠? 보여주다의 뜻이 있어. illustration 그러면 사파, 그림. 우리 그림은 보여주는 거냐, 그려서. 보여준다. 역할. 빈칸이 뭐 한다, 한다라는 하는 역할. 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답을 한번 보니까 상호작용.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역할. 개인, 개개인의 소비자의 행동이 하는 역할. 명백한 변화. 사회 지위에서, 명백한 변화가 하는 역할. 이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뭐 하는 역할.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현재 상황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하는 역할. 그래서 갑니다. 빨리 이걸 빨리 보셔야 되겠죠? 자, 갑니다. 보시면 Are the different type of mobile device, smartphone and tablet, substitute or compl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의문문이죠. 다른 유형이나 종류 뭐예요?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거 디바이스 뭐지? 장치, 기계, 기기. 모바일 기계의 다른 유형의 그런 유형이. 예를 들어서 요 예를 든 거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격이에요. 요 기기가 뭔지 설명해 준 거야 그냥. 그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른 유형의 유형이 이거 뭐지? 무슨 단어? 모르면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지? 우리 컴플먼트는 우리 알아. 우리 하도 문법에서 많이 배웠거든. 선생님들이 왜 주어, 동사, 보호할 때 그 C가 컴플먼트라고 적어주거든. C, 보충, 보충어. 그래서 얘가 뭐죠? 이거 경제 용어에서 나온다라죠. 지금 이 지문은 경제 지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얘가 뭐죠? 이게 한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체제? 보충해 주는 거니까? 보안 이렇게 제자 이렇게 쓰냐? I로? 아, 죄송해요. 제가 미국에서만 살아가지고 제가 국어를 잘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국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가까스로 제가 한글을 뗐거든요. 여보세요? 응? 여기서 탑핑 누구야? 웃어봐. 진우야, 탑핑 누구? 아, 바보같이 두 번째 줄 읽고 하는 이런 바보같은 짓을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탑핑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지? 탑핑 뭐야? 작가가 던진 탑핑은?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이거. 그거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지? 만약에 이게 모르면 버려야 돼. 그죠? 그지? 만약에 알았으면 쟤네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니네 경제, 경영학, 저기 시간에 그거 배웁니까? 이 단어 배웠어요? 야, 자, 비빔밥에다가, 그지? 꼬창 넣고, 거기다 김가루 더 뿌렸어. 그 김 뭐야? 보완제지? 그지? 닭이 없어. 닭이 폐사했어. 무슨 병, 그지? 무슨 바이러스 걸려서. 대신 꽝 잡아먹었어. 이거 뭐, 무슨 죄라고 그래? 꽝을. 그걸 대체제라고 그래? 보완제는, 보완제가 없어도 원래 있던 비빔밥은 가격이 상승되지 않아. 김 안 넣어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교회 가니까 무슨 김 줘? 성경 김 주지. 점심에 그지? 생선 요리 나와서. 어? 권사님, 이거 무슨 생선이에요? 영광굴비. 한국, 그래서 그저 나오잖아. 이번에도 일본이랑 결승전 할 때도 그지? 나오더만. 무슨 타자 나와? 투수, 구원 투수. 교회인들 열광하지. 구원 투수 나오면. 여보세요? 아, 근데, 닭이 폐사해서 대신 꿩을 먹으면, 꿩이 저 시장 가서 5천 원에 살 수 있는데, 닭이 어떤 바이러스 걸려서 막 집단 폐사했어? 그럼 꿩 값은 확 뜁니다. 이걸 이제 경제 시간에 배우죠. 안 배워? 여보세요? 언젠가 경영학과 출신. 여보세요? 근데 뭘 배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대학교에서. 사실 대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했어. 전공 공부는 거의 뭘 했는지 별로 기억이 없어. 아, 원래 그래. 대학이란 곳이.
자기 전공보다 다른 거에 더 이제 탐구하게 되고 또 다른 진로를 이렇게 또 찾게 돼. 그래서 나도 전혀 다른 영어 교육 쪽으로 가리라고 난 꿈에도 생각 못 했어. 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학생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칠 줄은 난 진짜 상상도 못 했어, 진짜. 그렇죠. 운동하다가 이제 알잖아. 구만둬서. 응? 내가 이렇게 선생이 될 줄 누가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 전혀 상상 못 했어, 사실은. 내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가서 자기의 적성을 찾을 수도 있고요. 40대 가서 자기의 일을 찾을 수도 있고 심지어 50대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성공이란 것도 30대는 좀 힘들고 40대에 이제 성공의 반열이 오르죠. 근데 누군가는 50대 성공할 수도 있고 60대 성공할 수도 있고 심지어 70대 또는 죽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죽고 나서. 그렇지? 프랑스는 그 화가들 아무리 무명의 화가라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작품이 언젠가는 대작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항상. 무명 화가도 굉장히 접대를 잘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 프랑스가.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작품이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작품들이 꽤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우리나라는 뭐야. 미술하면 밥 벌어먹기가 힘들지. 깨끗한 미술하고이나 한다든가. 뭐, 밥 벌어먹기가 힘들어. 예술은 배고프잖아. 음악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 그지? 배고파. 그래서 결혼할 때, 알잖아. 그 막 헤비메탈 하는 오빠, 김경호 닮아가지고 엄청, 그지? 좋아해가지고, 짜라내면서, 그 막, 오빠, 너무 멋있어 하면서, 우리 오빠, 그지? 락커야, 락커, 너무 멋있어 하면서, 결혼했는데, 그지?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응? 친구들 놀러, 야, 니네 그 멋있는 오빠, 락커 오빠 잘 있어. 그랬더니, 그 미친놈. 돈도 안 벌고, 그 미친 새끼야, 그거. 입장이 싹 바뀌지? 결혼 전에 그렇게 멋있다 하더니 결혼하고 이제 돈 안 벌어 오니까 바로 미친놈이 됐어. 원래 그런 거야. 남자는 돈 못 벌어오면은 그 길로 쓰레기 되는 거야. 늙으면 더 이제 서름 받아. 알지? 내 80대 할아버지가 실제 증언한 거 있었어. 눈 뜨니까 싸대기 맞다 그랬지. 뺨따기. 와이프한테 자다가 눈 딱 뜨니까 와이프가 할머니가 싸대기를 때리더래. 자다가 눈 뜨다가 싸대기 말고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할머니 이 인간 안 죽고 오늘도 눈 뜬다 이거 안 죽고 눈 뜬다고 싸대기 맞았대. 아침에 남자 인생이 그래. 너무 비참한가?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구루야 알아? 여자를 잘 만나야 돼 태준아 알겠어?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남편이 200을 벌어도 한 달에 150만 원을 저축하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500을 벌어도 단돈 50만 원도 적응 못하는 여자가 있어. 남자가 10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도 적응 못하는 여자가 있어. 여자의 능력에 따라 달랍니다. 그거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남자가 200 버는데 더 빨리 집 사고 차 사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쓰냐 현명하게 그게 뭐 하다 이랬어 같이 경제용으로 하다가 이거 완전히 개판됐어. 자 갑니다. 여보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됐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 아니지. 이 단락의 전개 방식은 지금 뭘 취하고 있지. Q&A 구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아까 그 중학생 또 나왔어. 걔는 이걸 찾아갑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 그지? 나머지는 다 쓰레기라는 걸 알고. 그래서 예시 나가자. 탐험해 봅시다. 이 질문을, 그냥 이 질문을 한번 이제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 그죠? 그래서 갑니다. 마들린. 사용한답니다. 그녀의 태블릿을. 오케이. 여기 두 명이 나왔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그죠? 그지? 태블릿 PC나 뭐 이런 거, 기기가 뭐 보안제가 되냐, 대체제가 되냐. 그 중에 이런 사람이 태블릿 사용한대. 여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정해져 있다 했지? 동사가 use, need 나오면 100%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take note, 필기하기 위하여. 그죠? 야, 19도야. 너무 덥다. 오씨. 19도면 좀 되게 더운 거야, 지금. 땀 뻘뻘 나잖아, 지금 봐봐. 필기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갑니다. 그 필기는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그죠? 필기하기 위해서 사용한대. 태블릿 PC를. 그리고 얘는 그 마들린이
복수반대 그녀의 필기를 그녀의 폰에서 뭐 동안 집으로 가는 이 여행 동안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동안이라는 얘기죠. 그죠? 갑니다. 알렉산드라 이름 괜찮지? 알렉산드라 원장님 영어 이름이 루시퍼야? 저 책에도 보면 내 원서 이름에 루시퍼 EX라고 써있어. 루시퍼가 악마 아니야. 원래 빛을 가져오는 사람의 뜻이 있어. 성경에서 빛을 가져오는 자를 루시퍼라고 그래. 나중에 걔가 이제 타락해서 악마로 가는 건 원래 빛을 가져오는 자야. EX는 뭡니까? English teacher. X는 X generation. 네, X 세대거든. 그래서 EX. 우리 때도 X 세대라고 그러고, 그 세대마다 붙는 이름이 있었던 흐름이 어떤 유행에 따라서. 니네 무슨 세대야? 니네는? 니네 무슨 세대라고 그래? 니네는 4차 산업 세대잖아. 그리고 우리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 뭐 N 세대 있었어. N 세대. N세대는 뭐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돼 그렇게 큰 애들. 너희들은 4차 산업 시대잖아. 세대. 그러니까 너희들 뭐라고 써야 돼? 다음에 이름 쓰고 서우서 4차 산업 세대. 줄여서 4세대. 그렇지? 어쨌든 자 갑니다. 알렉산드라는요 사용한대요. 보스 AMB 구조죠? 폰과 태블릿 둘 다 사용한대. 자 뭐하기 위해서? 셀프 돌아다니기 위해서 인터넷을요. 그리고 또 뭐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 보스는 이런 구조도 나간다고 그랬죠. 그죠? 복수명사가 이런 구조도 나간다고 그랬어. 보스 A&B 구조 말고도 이런 구조 있어요. 똑같아요. 이 기기들 둘 다 허락한다. 알렉산드라가 뭐 하는 걸? 오형식이죠. 접근하는 걸. 온라인을 접근하는 걸 허락한대. 그지? 서비스를. 뭐 했을 때? 그녀가 away from은 분리되어 있다. 멀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녀의 데스크 탑 컴퓨터와 멀어졌을 때 접근하게 해준대. 어? 그러면 얘는 잘 봐. 생각해야 돼. 예시긴 한데 잠깐 생각해봐. 결과는 안 나왔어 아직. 얘는 지금 뭐한 겁니까? 얘한테 알렉산드라한테는 얘 이 모바일기가 어떻게 쓰인 거야 지금? 대체제야 보안제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죠. 그죠? 대체제인 것 같아? 아까 위에는 필기한 대상이었어. 그래서 그걸 폰에 저장해서 집에 가면서 뭐 복습도 하고 그지 차 안에서 보안제 같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둘 다 지금 뭐 하고 있죠? 두 사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다라는 예를 들고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 아직 A는 안 나왔지만. 근데 이걸 끌어내면 좋은데 끌어내지 않으면 얘는 그냥 예시만으로 끝나야 돼. 끌어내지 못하면 그렇죠? 갑니다. 아, 마들렌에게는 여보세요. 지금 뭐죠? 아 읽어볼게. 스마트폰하고 이 태블릿은 뭐죠? 보안제래요. 마들렌한테는 그죠? 보안제라는 얘기 뭐 있었지? 필기해서 그걸 폰에 담아서 복습하는 거. 그녀는 얘 더 큰 단어 안 잡혀 모르겠어. 함께 사용했을 때 그죠? 보안제래. 아, 그런 이해하는 거라고 해서 번역이 아니라 일단 모른다고 보고 지금 가는 거야 지금 일단. 왜냐하면 그런 내가 이해하는 거로 그죠? 그걸 중심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한테는 여보세요 지금 뭐가 나왔지? 앞에부터 지금 뭐가 나온 거죠 지금? 뭐가 나온 거지? 등장했어요. 여기서부터 등장한 거지. 앞에까지는 상황 제시한 거고 그지? 알렉산드라는 애는 이렇게 사용하고, 또 아까 누구? 뭐 어떤 애는? 여자야. 이름이 어려워. 마들린. 얘한테는 이렇게 사용하고, 상황 제시고, 지금 여기가 지금 뭐죠? Q&A 구조에서 answer야. 여기에서 답하고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시작. 얘한테는 보안제야. 이 사람한테는 보안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렉산드한테는 퇴체제. 그렇게 나가겠죠. 아, 이거 확인해보면 돼. 아니, 나 나왔잖아. 대체제라고. 오. 그래서, 지워봅시다. 갑니다.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둘 다, 예, full. 완전히 꽉 차서 뭐 하게 하니까 이거 수행하다의 뜻이야. 뭘 하다의 뜻. 수행한다.
이거 단어 몰라. 버리세요. 뭘 수행하냐면 똑같은 기능을 한대. 둘 다. 알렉산드르의 라이프에서. 이게 어려우면 알렉산드라에서 뭐라고요? 대체제라고. 그 말을 한 거죠. 풀어 쓴 거지. 이런 저 경우, 이런 경우는 보여준대요. 역할을 보여준대. 관계사입니다. 뭐뭐뭐뭐 하는 역할. 원래는 이렇게 쓰죠. 얘가 이렇게 쓰는 거죠. Play the role. 이렇게 나가는 거죠. Play the, 이건 뭐야? 외기어가 나왔어. Play role.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갔었어. 근데 지금 뭐가 된 거죠? 얘를? 얘가 앞에다 두고 지금 관계사처럼 만든 거야. 아니, 어쨌든, 봅시다. 보여준다, 역할을 보여준대. 이 빈칸이 하는 역할. 하는 뒤 붙였잖아. 전사 뒤에 아니니까 우리가 뭐 붙여요? 거지나 기 붙이죠. 결정하는 것에. 단어 안 잡혀. 자연 이런다. 그지? 꼭, 그지? 관계. 그러니까 관계 이거 버리시고 결정하는 것에. 관계를. 어디 사이에? 얘하고 얘. 그지? 뭐 제품이나 기업 서비스 사이에서. 사실은 여기 뒤에 있는 정보는 하나도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뭐라고요? 지금 우서가 보이니? 강조.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 앞에 있는 내용이 뭐 하는 거지? 알렉산더한테는 뭐 이렇고. 그지? 또 마드린한테는 이렇고. 걔는 기계 이렇게 쓰고 얘는 기계 이렇게 쓰고. 그걸 같은 단어를 찾아보면 2번입니다. 그래서. 그죠? 개개인의 소비 행동이 개개인이잖아. 마들린 뭐 걔 누구에서 또 알렉산드라. 이름이 어려워. 이거 왜 이름이 어려워? 그 왜 축구 같은 거 왜 이제 MFC 보면 아나운서가 읽어주잖아. 선수 출전. 이름 더럽게 어려. 저 중동 국가라 이런 데 보면 이름이 막 세 개 막 세 개야 막 세 개 막. 그거 어떻게 외우냐 이름. 아, 어쨌든요. 2번입니다. 딱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질문. 스마트폰 기계가 보안제냐 대체제냐. 거기에 대한 예를 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얘는 이걸 이렇게 사용하고 얘는 이걸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라고? 개개인의 행동. 걔네가 그걸 사용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냥. 사실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번역하려고 들이대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죠? 물론 번역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잘 읽으면 돼요. 잘 읽고 답을 찾으면 되는데 잘 읽고 답을 못 찾을까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잖아. 그런 경우는 뭐야? 영어 실력이 아니라 뭐죠? 걔는 또 논리용 독해가 안 돼 있는 거야, 걔는. 번역은 잘하는데. 논리용 독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애야.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지 내가 어디에서 답을 도출해내고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주구장창 번역만 잘해. 어휘 실력 막 끝내주고 막. 해석은 정말 잘해. 근데 다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끌어내는 경우가 유튜브에서 우리 많이 보죠. 누구? 진짜 미국인들. 수능 문제 주고 그지 못 풀잖아. 걔네 막. 그런 일이 그런 일이라고 똑같아요. 다 잘 읽었지만 뭔 말을 하는 건지를 끌어내질 못해. 그래서 이거 사실은 영어도 뭐하고 사실 똑같이 일맥상통하죠? 국어 학습하고 똑같습니다. 국어도 그렇죠. 국어도 너희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국어도 논리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영어 이거 비슷해요.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 안녕.